어디에 투표를 했을지 혜린 씨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엘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겠죠. 그 순서대로 갑니다. 자, 그러면 혜린 씨 공개합니다. 어, 베트남. 어, 왜 베트남입니까? 어, 진짜 긴장을 했나? 이게 얼굴에 하나도 안 보이고 너무 천연덕스럽게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파워풀하게 그 무대를 잘 채워줘서 너무너무 저는 감명 깊게 봤던 것 같아요. 자, 이제 솔즈입니다. 한 명당 30점씩 배점되어 있는 드림스타의 픽! 솔즈의 선택은? 러시아입니다. 어, 러시아가 치고 올라가나요, 이제? 관객 투표 결과는 3위였는데요. 가장 EXID스러운 팀을 생각하면서 골랐던 것 같아요. 네. 저희의 그런 느낌을 되게 잘 살려주셨는데 또 저 팀만의 색깔도 중간에 보여줬다는 게 저는 되게 큰 점수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. 솔지 씨 말씀에 안나가 또 웁니다. 웃지 마요. 예, 얼마나 정말 제일 듣고 싶었던 얘기겠어요. 제일 EXID스러웠다라는 말을 EXID로부터 들은 게. 자, 이제 한이 씨입니다. 러시아가 질주할 것인지. 자, 한이 선택은? 과연? 아, 베트남! 이야! 야, 이거 진짜 순위 알 수 없네요. 사실 팀이라는 게 서로 의지를 굉장히 많이 해요. 근데 린 씨 같은 경우에는 혼자 그런 도전을 한 게 그 용감함에 저는 점수를 주게 됐던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되면 정말 순위를 아예 알 수가 없는데요. 이제 정화 씨랑 엘리 씨로 가겠습니다. 정화의 선택은? 아, 프랑스! 아, 이게 다 다르네. 오, 이렇게 다 갈리네요. 왜 프랑스 팀을 선택하셨어요? 프랑스 엘리, 프랑스 정화, 프랑스 솔지 이런 식으로 저희의 각각의 개성과 특징을 너무 잘 살린 거에 있어서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고 봤거든요. 네. 어, 그래서 이 팀이 다음 라운드의 무대는 어떻게 꾸며줄까라는 호기심이 누르게 한 것 같습니다, 표를. 자, 이제 마지막! 순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엘리의 선택! 엘리가 어느 국가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두 팀의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박빙이기 때문에. 자, 드림스타 EXID 마지막 멤버 엘리의 선택은? 바로! 프랑스! 아, 프랑스입니다! 축하합니다! 프랑스 팀이 파이널 무대 스테이지 2에 가장 먼저 진출을 하게 됩니다. 아, 또 이제 울음이 터져나오는 우리 프랑스 팀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요. 스테이지 2 파이널 무대에 진출할 두 번째 나라는 바로 러시아입니다. 축하합니다. 러시아 팀이 두 번째로 스테이지 2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.